해도 어떤 가수가 나오느냐가 당연하죠, 당연하죠.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음악성은 물론이고 네. 0세부터 100세까지 전 연령층을 힐링시켜줄 가수 야, 저희가 엄선했습니다. 전 연령층. 네. 네. 드디어 네. 조용필 선생님입니다. 그러죠. 아, 네. 제가 전 연령층을 커버할 수 있는 가수가 네. 우리나라에 몇 안 됩니다. 몇 안 됩니다. 조용필 선배님. 네. 또 있나요? 그러게요. 이승철 씨 넣어드리는 거예요. 아, 이승철 씨 넣어드려야죠. 넣어드려야죠. 이승철 씨 넣어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자우치한 네. 부활. 아, 부활. 부활 넣어줘야 됩니다. 부활, 부활. 근데 이건 너무 넣은 게 아니야. 네.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의 아, 주인공 이덕 씨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입니다. 저희들이 예상했던 분은 아니셨네요. 네. 저는 저 이덕 씨를 실물로 처음 봐요. 네. 아하, 그렇죠. 아. 진짜 동안이세요. 아유, 친구예요. 동갑이. 네. 아, 둘이. 근데 뭐 혈색은 엄청 차이 나네요. 혈색, 진짜 혈색이 엄청 차이 혈색은 여기 뭐 20대 혈색인데. 아, 정말 짜증나네. 아, 정말 진짜. 내가 그러면 가요계 원빈인가? 빵빵빵! 이적 씨는? 야한 농담 굉장히 즐기는 친구죠. 정말 유재석 씨 때문에 입에 담지도 못하겠어요. 상류야. 이상형이 낯선 여자거든요. 낯선 여자가 궁금할 뿐이지. 아, 잘한다! 너무 잘한다! 고백해! 고백하러 와! 선제시다! 삼형제가 다 서울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사실상 처음. 난 왼손잡이야. 나오자마자 이런 말씀 드리기에 좀 외람스럽습니다만은 네. 저희가 사실 인구가 그래 4, 5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네. 훌륭한 뮤지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죠. 왜 하필 힐링 콘서트의 주인공으로 이적 씨를 뽑았을까요? 아하. 왜 그랬을까요? 그러게요. 네. 아니 저도 처음에 전화를 받고 네네. 게스트 빵 끊었냐고. 아, 네. 전문용어로 땜빵. 네. 네. 급히 필요한가. 아, 네. 한 두 달쯤 전에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좀 땜빵이 아니죠? 네, 그래서 뭐, 언제든지 긴급 투입하겠다는. 갖고 있겠다는 거 갖고. 킵. 땜빵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갖고 있다가 안 되면 넣겠다. 땜빵하고는 전혀 달라요. 비슷한데요, 그죠?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네. 아, 보험 정도? 네. 보험. 이게 사실은 지금 혜진 씨가 지금 그만두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좀 약간 정권으로 치면 레임덕 기간. 지금 왜 장관을 가는데 아하. 들어가는 사람도 네. 이게 지금 뭐. 아, 뽑은 그렇죠. 사람도 그냥 자리 채우고 아니죠, 가라. 아니죠. 이런 느낌 같은. 치열했어요. 저 나올 때까지 그렇죠. 그 자리가 굉장히 치열했어요. 아, 진짜요? 지난주에는 수지 씨가 네, 넣으셨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고 아, 내가 그럼 남자 수지인가? 그래서 그런 급으로 네, 마지막에 빵빵빵 네. 이렇게 치열은 뭔가 빵빵빵 네. 되게 크게 웃으시네요. 저희가 초반에는 뭐 일부러 장난을 쳤습니다만은 힐링 콘서트 주인공으로 이적 씨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죠. 일단은 네. 히트곡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그 나가수에서 이적 씨 노래만 총 9번이 불렸고요. 네네.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불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곡들이 있을까요? 아, 그... 보통은 우리가 알고 얘기하는데 제 입으로 제 입으로 자막으로 좀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아니요 아, 새로운 컨셉이에요. 굳이 말하는 대로라고 얼마 전에 예능 프로그램 때 이재석 씨 노래 예 네. 거기 꿈도 인순이 씨 노래 많은 건데 그래 그래 다금리 협회에서는 건 정말 좋아합니다. 또 하늘을 달래다는 허각 씨 노래 머리 노래는 그 남의 선이 많이 넘어갔어요, 그죠? 그러게요. 그러면서 노래가 다시 재조명된 아하. 케이스들도 네. 많이 네.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제작근료는 전부 다 우리 이적 씨한테로 다 이렇게. 월빵이죠. 아. 굉장히
고급스럽죠 단어들이. 뭘까? 네. 네. 제가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막 살 때 네. 썼던 용어들이 몰빵이었다. 야 몰빵. 네. 근데 보니까 먼저 광고계도 접수하시고. 자동차 광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동차 광고를 네. 원빈 씨랑